날아가자마자 죽었니? 야 내가 빨강인데? 야 나 각성기 있어서 각성기 꽂고 죽을게. 30초 제발. 야 할 수 있어. 15줄만. 6초 4초 3 2 1 나 간다! 씨바! 아 아깝네. 아유, 반갑습니다. 이번에 부모님한테 방밍 아웃을 했어. 나 인터넷 방송 함 하니까 아빠가 불법 아니냐. 집에 검은 양복 입고 누가 들어오면은 그냥 그렇게 됐네요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더니 뒷방맹이 맞을 뻔하. 설명 잘 드렸더니 아, 한번 열심히 해봐래. 근데 우리 아빠가 좀 긍정적이었던 게, 야 우리 동네에 80만 유튜버가 있어요. 그 시골에서 뭐 먹방하시고 여성분인데 뭐 농촌 브이로그 뭐 그런 건가 봐. 재료 투추고 뭐 이런 거 알면은 우리 아빠 기절해요. 기절. 오늘 레드벨벳 신곡 나온다고요? 축하드리고요.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숙제가 졸라 밀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. 레드벨벳 아냐고? 알아. 그 여성분들 나오는 거 유명하신 분들이잖아. 선유신이랑 막 거기도 사람 많지 않나? 저는 카라 시대죠. 솔직히 내가 멤버를 다 기억하는 거는 신화가 마지막이야. 그 뒤로는 멤버를 모르겠어. 너무 많아서. 옛날에는 아이돌이 나오면요 분대 단위였어요. 요즘은 거의 소대 단위로 달아버리니까 이게 외울 수가 없어요. 저 같은 사람들은. 저는 음악 취향이 홍대병이 진하게 걸려있어요. 락이랑 클래식을 좋아함 안 믿기겠지만. 그래서 아이돌 노래를 잘 몰라 진짜로. 그나마 좀 아는 게 편의점 갔을 때나 옷가게 갔을 때 나오는 노래 정도만 알아. 형님 저 레드벨벳 조이 닮았는데 쿠크에 신청 될까요? 보이보이 닮았겠지. 티파니 팬이라서요. 티파니 보러 왔습니다. 가만히 짜장면이나 한 그릇 시켜먹을까? 아 뭐가 오늘 왜 이렇게 배고프냐. 짜장면은 시켜먹고 싶은데 집에 짜파게티가 있으니까 뭔가 돈 낭비야. 일격스커 간만에 나들이? 뭐야 밥 안... 짜장면. 야 이거 사실 피진자가 보냈나? 이거 누가 보냈지? 밥? 죄송합니다. 또 게임 보러 오신 분이 있는데 이거... 짜장면. 아니 야 이거 짜장면 편집자가 안 시켰다는데? 이거 짜장면 누가 시켰어요? 아까 내가 현관 가가지고 물어봤어. 배달 오신 분한테 이거 누가 보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안전번호라서 누가 보낸지도 모른대요. 그래서 내가 주소 물어봤어 다시 한번. 그러니까 우리 집 주소가 맞아. 만약에 짜장면 찾으러 오면 짜파게티 끓여줘야겠다. 찝찝하네. 이거 짜장면의 정체 누구야 이거? 짜장면 보내신 분 카톡 하나만 주세요. 내 집 아시는 분이면 내 카톡 알텐데? 한국에서 제일 디스 장비 이스 베스트 에스더 웨폰. 몇 달러냐 이거? 1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, 1000만. 12만 달러. 야 이거 12만 달러네? 근데? 베리 매드니스 웨폰. 됐어. 아 야, 명예의 파편 영어로 뭐지? 기다려. 왜 이러미니?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게 빠를까? 아니면 저분이 한글을 배우는 게 빠를까? 저 의자 다운포니처 의자 쓰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. 의자랑 모니터는 좀 좋은 거 쓰는 게 맞는데 게임 오래 하는 사람이면 허리랑 목 나가면은 진짜 너무 피곤해서. 거기야? 허먼 밀러는 수가 너무 비싸고요. 의자 앉으면 막 쩌나? 봐봐야겠다. 허먼 밀러. 200만원이야 의자가. 이거 홈플러스에 58,000원짜리 의자랑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 이건 티타늄으로 만든 건가? 아, 미네랄로 만든 거야? 아 색깔이 미네랄이라고? 이거 봤나요 이거? 요즘 PC방에 이런 게 있대. 이걸로 게임하면 재밌나? 막 여기 막 진동 오나? 발탄에서 낙사하면 약간 4D 느낌으로 막 의자 쭉 내려가고 막. 유튜브에서 리뷰가 나왔는데 개불편하대요? 이거 1000만원 주고 살 돈 있으면은 책상이랑 의자랑 컴퓨터랑 풀 세팅하네. 근데 집에 돈 많으면은 어디 집 한 칸에 이러고 놔두고 싶긴 하다. 손님 구독 감사합니다.
여기 깨고 화장실 타임 드림. 왜 이렇게 긴장을 했어? 이게 존나 쉬운 데인데 긴장이 존나 된다니까? 이 파티 정하면은 말해주고. 선생님 뭐 기분 안 좋으신가요? 이 파티 굿을 누가 깨나요? 아니 나 화 안 났어. 아니 나 화 안 났어. 아 조율이 안 됐었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게 목소리가 문제인가? 내가 화난 것 같나? 목소리가 그래도 난 더 빵긋 붙으면 돼. 아이고 알겠습니다. 저 들어가요. 원? 왜 원이 두 명이야? 7011로 갈게요. 7011. 아 진짜 개오바야. 와 진짜 씨. 아 교집합이었어? 어쩔 수 없지. 다음 판 또 가야지. 긴장 이슈, 긴장 이슈. 어쩔 수가 없어. 아니 저는 시청자 믿죠. 몰라도 계시죠. 어떤 스키가 또 시댕 파폭을. 말이 좀 험하게 나왔네요. 죄송합니다. 까먹고 안 던졌을 수도 있지. 몰랐을 수도 있고. 폭 안 던진 게 그렇게 욕먹을 만한 일이냐고요? 그렇죠. 제가 쓰레기죠. 내가 쓰레기야. 어우야. 초비상인 것 같은데? 우와씨! 회폭이 없는데 이거 되냐? 오랜만에 본다 이 그림. 명작 동화가 아닌가. 아니 되게 올릴 걸 텐데 이거. 약좀 가지고 올게요. 믿어주세요. 잠시 여유를 가지고 커피 한 잔씩 하고 계세요. 또한 낭만이 아닐까요. 이퍼는 뭐든지 가능합니다. 기억해주세요. 내가 이런 착한 분들한테 아까 이 새끼라고 한 발언 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채팅이 너무 따뜻해. 굿! 리퍼를 기억해주세요. 쎄굿바. 숙련도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난 저렇게 리튼하고 채팅 한마디 하면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더 좋더라. 무지성 중단 누르면 더 빡침. 아주 기분이 좋아졌고요.